Yes, adore you all of the time.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love you every day. I'd like to love you.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아, 상당히 오랜만에 우리 같이 나갈 준비해요부터 같이 잘 준비해요까지가 오늘 영상이 되겠네요. 영상이 알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눈 뜬 지 얼마 안 된 완벽한 공복 상태인데 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우리 누가 띠무르. 여기가 저희 집 주방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우리 집 주방 너무 귀여워. 여기 주방 한켠을 보시면 제가 상시로 잘 먹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쟁여놨거든요. 탄산수도 있고 이건 주로 우리 누가 간식 들어있는 박스고, 일단 아침에 항상 챙겨 먹는 거는 이거예요. 포지티브 호텔 지중해 올리브 오일. 제가 물 마시는 거 진짜 힘들어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이게 공복에 먹어줬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귀여운 오메가3 같이 생겼어요. 말랑말랑해요. 크, 좋아, 좋아. 제가 엄청 막 기름진 피부거든요? 그런데 또 속탄 기분이 있어. 되게 말도 안 되는 속바 겉촉 피부인데. 그 올리브 오일이 좀 속당김을 개선해준다라는 걸 듣고 이제 좀 꾸준히 먹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수분 보충만 해주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속당김을 더 보완해주는 것 같아요. 만미트라. 그리고 이건 조금 은밀한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봉고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치질 너무 힘들어. 근데 뭔가 약간 볼일 볼 때마다 지옥이에요. 진짜 치질은 무서운 병이랍니다. 근데 뭔가 이제 이건 진짜 제 느낌상이긴 한데 볼일 보는 게 한결 조금씩 편해지는 느낌? 제 느낌. 올리브 오일 공복에다가 먹고 나면 조금 이제 놀다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또. 그럴 때쯤 아침 대용으로 오늘은 이즈백3 베리즈를 먹어볼게요. 아침을 꼭 먹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침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막 호로록 마셔서 헤쳐버리는 제품이 너무 간편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먹어보고 있는데 지금은 포지티브 호텔 거 먹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었다는 뿌듯함을 굉장히 간편하게 나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동작 동작 씻고 왔습니다. 칼칼이 씻고 왔어요. 개운해. 너무 개운해. 추천을 하나 할게요. 이거 소내추럴 제품인데 양도 많고 묽은 콧물 같은 제형인데 은근 이거 하나만으로 수분감이 대단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온몸에 바릅니다. 좋아요. 화장실에다 놔두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밤 11시. 살짝 여기 제가 까매요. 이렇게. 밤 11시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냥 낮에도 발라요. 약간 가벼운. 뭘 입고 나가지? 오늘 엄청 춥다던데? 진짜 얼마만에 술이야. 딱 그 술 약속 하나를 위해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크레이브 뷰티 오트소 심플 워터크림. 크레이브 뷰티 제품은 언제나 좋죠. 저만 이래요? 스파츌라 있는데도 손가락으로 뜨는 거? 정말 미생적이죠? 어쩔 수 없어. 귀찮아. 화장 영상도 참말로 오랜만이고 이승인의 술 약속도 참말로 오랜만이고 진짜 술 마실 일이 없어요.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술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저도 술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혼자서 찾을 만큼 또 술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또 아니야. 재밌는 이승인의 과거 썰, 술에 관한 과거 썰을 화장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굴에 기초하고 저 요즘에 두피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돌려주면은 빵꾸 뚫린 데가 열리는데 두피도 관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꾸준히 쓰고 있어요. 지금 두피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나 있어가지고. 트러블 있는데 닿으면 약간 따끔따끔해요. 머리 말리자 꽁. 머리 말리자 꽁. 머리를 약간
70% 정도만 말려줬거든요. 제 머리는 끝에 파마기가 있고 이 붙임 머리는 파마기가 없이 생머리예요. 약간 완전히 바삭 마른 상태는 아닌데 이 상태에서 아베다 제품 데미지 리메디? 엄청 묽은 약간 트리트먼트 같은 제형이거든요. 머리에다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 엄청 가벼워요. 머리에 흡수 갑자기 쫙 돼버리고 머리를 매끄럽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속에 영양감을 채워주는 저만의 기분.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기가 완전 많을 때나 완전 건조할 때 발라주지 않고 약간 말리다 중간에 이렇게 발라줘요. 제가 붙임머리 빨리 말리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교적 빨리. 진짜 붙임머리가 일반 사람 여기 우리 붙어있는 머리보다 늦게 말라요. 가공이 돼 있는 인모여서 사람 머리기는 한데 이거를 이런 왕빗 있잖아요. 왕빗으로 잡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쐬어주면서 이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요. 이거 한 세 번만 하면 그래도 다 말라요. 다 말랐어. 요 붙임머리 안 붙인 제 머리는 고데기를 안 하고 요 보라색 연보라색 머리 이게 연보라색이거든요. 약간 회색으로 보이죠. 요거만 고데기 합니다. 하하. 정말 편하죠? 앞머리는 파마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약간 머리숱이 많아서 옆으로 부해지는 머리라 위에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그 명동에 있는 삐에로 쇼핑에서 산 집게형 그루프인데 추천 안 합니다. 전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아까워서 쓰고 있는데 진짜 추천 안 해요. 이거 9,800원이었나 그랬어요, 하나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샀나 몰라. 화장하는 동안 이렇게 해둡니다. 화장의 시작, 선크림. 든다님 박스에서 얻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티를 입을 거 같고 목에는 안 할게요. 여기 베이스 화장은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컨실 쿠션 세미 매트 N23 베이지 쓸게요. 너무 좋아요. 막 얼굴에 그냥 스킨 바르는 것처럼 쫙 붙어. 너무 좋아요. 색깔도 좋아요. 퍼프 모양도 마음에 들어. 근데 요즘 다 거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엄청 묽어요, 제형이. 저는 한 번 찍은 걸로. 얼굴 전체. 저희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여가지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능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 학교 등교를 안 해도 됐었어요. 우리는 수능 곧 학교의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뭐 물론 졸업식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애들은 수능 끝나면 다 성형도 하고 놀러 가고 운전면허 따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반 애들은 우리 반이 주최를 해가지고 저희는 공식적인 졸업여행이 없었는데 우리 반 애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졸업여행을 주최를 했나봐요. 저도 가게 됐어요. 우리 반 애들이 다 간 건 아니었지만 진짜 많이 갔어. 문과니까 남자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자인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뭔가 남자애들이 으쌰으쌰 주최적으로 많이 해줘가지고 잘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갔는데 제가 그때 뭐 때문에 술을 안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술을 안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 나 뭐 먹고 있는 한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술을 마실 수가 없다 하고 그냥 대충 둘러댔는데 뭐 아무도 저한테 별로 관심 없었어요. 맛있는지 말든지. 왜냐면은 우리 학교가 약간 남녀 사이 내외가 되게 심해가지고 남녀 서로 이름에서 성도 떼고 부르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상한 거였어요. 누가 성 떼고 이름 불렀다 그러면 막 수근수근 할 정도로 약간 그렇게 내외가 심한 학교였었어요. 뭐 나도 별로 남자애들한테 관심 없었고 남자애들도 저한테 당연히 관심이 없었던 게 제 외모가 후천적으로 좀 빌드업된 애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도 관심 없었어. 아니 그랬어요. 아 그 이제 막 미성년자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 억눌려왔었던 애들이 터지는 모습을 방 구석에서 열심히 구경했었죠. 내 생에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애들 막 주사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막 엄청 가까웠던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에피소드를 말을 못하겠어요. 친했던 친구들이면은 지금도 연락하는 친했던 친구들이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 품을 있다면은 제 친구 페이지 있거든요. 제 페이지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여서 당연히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컨실러는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웃나라 제품이어서 그냥 저만 몰래 사용하겠습니다.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제 친구 페이지가 흠모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 근데 걔는 보기 드문 아이였어. 진짜 내가 봐도 되게 멋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여자애들이 그 남자애를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애들 보통 비속어도 많이 쓰고 그게 되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언행이 없는 친구였었고 키도 크고 되게 까무잡잡한 피부에 공부도 어느 정도 잘했었고 운동도 되게 잘했었어요. 되게 훈훈했었어.
내 친구 페이지가 걔를 좋아했었는데 그 잠깐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했었던 결정적인 또 사건도 그런 거야.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인가 이때쯤에는 어느 날은 우글우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한꺼번에 하교를 해요. 근데 그때 그 남자애가 어떤 초등학생들을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들어주고 이러면서 엄청 아름답게 놀아주고 있는 장면을 페이지가 본 거야. 그때 완전 폴인 러브를 해버린 거예요. 페이지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 마음을 다 줘버리다니. 좀 좋아하다가 그 남자애가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 같이 졸업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때 졸업여행 갔을 쯤에는 이제 페이지가 마음을 접은 후였었어. 별로 이제 그 친구한테 마음이 없은 후였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여전히 멋있는 애였어요. 근데 대박, 그 친구도 자기 주량을 몰랐던 거지. 대체로 그렇잖아요. 자기 주량을 어떻게 알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완전 고삐 풀리게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에서 놀았었는데 거실 개념이 있었고 저는 이제 작은 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방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우는 친구, 웃는 친구 막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제가 어깨 토닥토닥 해지고 그냥 그러고 저는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겨울이잖아, 춥잖아. 외투를 다들 입고 있었어요. 입고 왔었지. 그런데 그 숙소 안은 되게 따뜻하고 더웠어요. 그래갖고 그 외투를 작은 방 한켠에다가 애들 다 그냥 쌓아놨었어요. 딱히 걸어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작은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뒹굴어요, 말처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취기가 오르니까 답답한 거야. 그리고 막 밥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막 푸푸푸 하고 난 그걸 보고 있었어. 근데 뭔가 내가 낌새가 되고 이상해 나봐, 내가. 그래갖고 그 옷더미에서 내 외투를 쓱 가져와서 그래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푸푸푸 하다가 옷더미가 얼마나 푹신하고 따뜻했어. 거기에 이제 기대서 누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의 화산 폭발이 시작된 거야. 볼케이노. 나 그걸 다 보고 있었어! 그러더니 막 믿기지가 않는 거야. 나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이제 그 위를 또 뒹굴어. 난리도 아니었어. 여자애들은 대체로 좀 많이 취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었고 주사를 부리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남자애들은 그걸 보고 약간 정신이 드는 상태였던 것 같아. 남자애들이 이제 그걸 뒤늦게 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한 애가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남자애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괜찮아! 뭐 그 남자애 이름이 뿅뿅이었다고 칠게요. 괜찮아! 뿅뿅아! 친구인데 뭐가 더러워!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러더니 막 그 뿅뿅이 윗돌이 폴라를 벗기더니 그 폴라로 토를 닦고 그 토 닦은 윗돌이 폴라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뿅뿅이가 안에 반팔티를 이너로 입고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는 그 다음날 그냥 반팔티에다가 팍 입고 갔습니다. 나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셔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또렷하게 기억나요.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괜찮겠지? 뭐 그리고 절대 제 영상을 보고 있진 않겠죠. 그래도 뿅뿅아 너는 정말 멋있는 아이였단다? 지금 생각해도 참 멋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어렸을 때 그런 애를 좋아할걸. 난 좀 이상한 애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 컨투어링을 할게요. 컨투어링은 요즘 입소문이 자자한 레어카인드에 또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 굉장히 커요. 제일 진한 색깔을 해준 다음에 경계지지 않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까 오전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신사에 괜찮은 조용하면서 약간 포차 메뉴 파는데 뭐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 가기로 했어요. 떡국이 통마늘 룰루랄라 막 있던데 낙지 떡볶이 이런 거 시그니처 메뉴더라고요. 맛있어 보여. 오늘 여자 둘이 술 마시는 날입니다. 눈썹은 베네피트 거. 제 눈썹 생긴 모양 따라 너무 처지지만 않게 제가 한 번씩 바보같이 이렇게 너무 그 옛날에 생활의 달인 그 개그 코너에 썼던 김병만 씨 옆에 있었던 수제자처럼 너무 이렇게 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조심하면서 술 많이 마셨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거 때가 다 있는 것 같아. 막 미친 듯이 술 마시는 때 그리고 목숨 걸고 멋부리는 때 이런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보통 젊을 때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릴 땐 그래도 별로 안 아프고 회복이 빨라. 전 지금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나 진짜 저 20살 초반 때 무조건 삐딱구두에다가 그 한겨울인데도 스타킹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 근데 그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이에요. 아, 해보려고 시도조차 못하겠어요. 힘들어.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했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멋에 미친 자 이승인. 20살의 이승인. 요즘 약간 섀도우 유목민이기는 한데 리찌 써줄게요. 리찌는 안정적인 마음의 고향이죠. 제가 역대 술을 제일 많이 마셨을 때는 23살? 세종대 편입한 이후로였던 것 같아요. 순천대 다닐 때는 집에서 통학이어가지고 술자리가 거의 못 갔어요. 집에 빨리 갔어야 돼서. 통학버스가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근데 막 한 번씩 이제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엄마 아빠한테 학교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고 막 대면식 같은 거 학교에서 할 때 엄마 아빠 데리러 오는데 술에 떡이 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막 술 냄새 풍기기도 싫었고 스무 살이면 아직 애기인데 나도 애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또 얼마나 애기였겠어. 그래도 재밌잖아요. 막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승희 좀 그만 먹여 그만 마시라 그래. 그러면은 오빠 제가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저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저는 한 잔도 안 마시고 만취처럼 놀 수 있는 아이였어요. 오늘 기가 막힌 시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아, 이 펄이 이 느낌이 잘 안 사네. 눈두덩이 중앙에만 화려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똥펄이 될걸? 바르면 분홍펄이 더 부각이 돼. 요거랑 더 잘 어울리는 게 이거 스틸라 매그니피센트 원더러스트.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과하죠? 여기서 근데 멈추지 않는다. 이게 되게 커다란 글리터들이거든요. 너무 좋아. 대박이야. 아이라이너는 있는 게 이거여가지고 쓰고 있지만 옆나라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혼자 쓰겠습니다. 꼬리만. 잘 그려졌어. 되게 술 얘기하니까 어릴 때 생각난다. 대박.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자리에 간다. 좋아하는 선배라든지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러면은 전 치장을 할 때 어떻게 시장이냐면 보통 제가 약간 키 큰 남자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작은 편이었어요. 60이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을 할 때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남자가 나보다 시야가 위니까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나 정수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내 정수리가 보일 테고 날 내려다보는 각도일 테니까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예쁘게끔. 참 귀여운 발상 아닌가요? 블러셔도 리치 발라줄게요. 슈레피 리치 젤리 브러셔 2호 발라줄게요. 저는 여기 하이라이터랑 색깔을 그냥 섞어서 볼 중앙부터 이렇게. 아, 이게 참 색깔도 예쁘고 광택감이 예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먹으면서 속 당김, 속 건조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여기가 유분은 흘러 넘치는데 여기가 쩍쩍 갈라지는 애였거든요. 이 피부 잘 먹은 거 봐. 확실히 그거 먹은 뒤로부터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지 싶었는데 먹기 시작한 그때부터 기점이었던 것 같아. 저는 약간 속눈썹이 이렇게 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차피 이렇게 그냥 큰 눈이어가지고 너무 빨랄해 보인다고요. 내가 팔랄 너무 이렇게 되시면 나 팔랄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기분이에요. 그래갖고 일부러 속눈썹을 요즘에 마스카라를 밑으로 처지게 해요.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올라온 것보단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제 립만 바르면 될 것 같으니 입술 외곽에다 그냥 가볍게. 우리 새언니가 여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사다 준 거 다홍빛 레드. 입술이 어제 엄청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립글로즈를 더 발라줄게요. 레어카인드 립글로즈인데 안 적혀있냐? 까만색이고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바르면 그렇게까지 까맣진 않고 정말 살짝 톤다운된 느낌? 광택감이 괜찮더라고. 이제 옷 입고 후다닥 나가면 되겠다. 아 맞다, 머리 고데기 해야 되는데. 보다나 40mm 왕봉 고데기 후딱 해야 되겠다. 벗어! 노래로 요즘 유행하는 티지나 요즘 친구를 그렇게 본다던데요? 맞아요. 그냥 어린 친구들은 빨라. 깨끗한 거. 유리 잔 깨질까봐 저는 톡 못 치겠어요. 무서워. 맞아, 그러다 깨진 거 몇 번 봤어. 저희 진로 마시고 싶다고 이거 바로 뽑아주셨어요. 되게 멋있었어 방금. 그러니까 누르자마자 바로 옆구리에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안주 낙지 떡볶이.
있어, 희미하게. 근데 그렇게 장난하냐 말하네. 저녁마다 자기 전쯤에 챙겨 먹어주면 좋아요. 작년에 한 통 비웠었는데 다시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더빙 거 아세요? 술에 취해서 뭘 건드렸었나 보죠? 소리가 녹으면 안 됐더라고요. 자기 전에 먹어주면 좋은 영양제까지 그래도 꼼꼼하게 먹고 용케 잘 찍었어요. 원래 이 정도로 힘들면은 얼굴에 뭐 찍어 바르지 않고 그냥 씻는 것만이라도 하고 바로 잠에 드는데 이때 되게 의지가 투철했네요. 뭘 찍겠다는? 롤러형 내크림 써줘보고 있기는 한데 제가 워낙 목주름이 깊어서 그냥 꼭 이게 술에 취하면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곱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숙소 친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었던 포지티브 호텔 올리브 오일. 저와 같이 효능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숙소 친구분들을 위해서 제 이름이 들어간 한정 쿠폰이 11월 24일까지 발행이 된다고 해요. 10% 할인 쿠폰. 포지티브 호텔이 원래 세일을 많이 하지 않기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니까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 영상에 더보기란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